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뉴스들을 보셨다면 시리아에 있는 하야타룰 아샴이라는 무장단체가 알레포라는 시리아의 제일 큰 두 번째 도시를 장악하고 있다, 장악 중이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건데 왜 갑자기 무장단체가 이 이제 가라앉았던 시리아 내전을 다시 가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큰 도시를 먹으려고 하는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답변을 하려면 우리는 일단은 시리아 내전이 어쩌다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시리아에서는 정권이 시아파 정권입니다. 근데 국민 다수가 순니파예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랍의 봄단은 최대로 터졌어요. 그래서 반종교 시위가 일어났고 시리아 정부도 이 반종교 시위를 군부를 통해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군부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군부로부터 빠져가지고 시위자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리아 군부가 이렇게 분단이 됐고 시리아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됐거든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반란군도 민족별로, 종파별로 분단이 됐어요. 일단 민족별로 아랍 사람하고 쿠르드 사람. 그래서 쿠르드 애들이 아 우리는 쿠르드 지역만 신경 쓰겠다고 해가지고 반란군으로부터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란군이 쿠르드 사람들이랑 싸울까 아니면 아사드 정권이랑 싸울까 이렇게 좀 약간 헤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이라크 안에 있는 알카이다 애들이 갇혀 있었던 그 교도소들이 이 시리아 안에 있는 반군 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도소로부터 탈출해요. 이라크에 있었던 시리아 출신 아부 마하메드 알줄라니는 거기 있는 다른 가교 좀 극단적인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걔네들 말로는 우리는 이라크에서 활동을 할 테니까 너도 지금 너네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에 너도 거기 가서 조직을 만들어라. 에부 모하메드 알줄라니는 시리아 와서 알누스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근데 에부 모하메드 알줄라니한테 그 일을 시켰던 애들이 이라크에서 IS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라크를 다음에 시리아를 먹어요. 물론 다음에는 에부 모하메드 알줄라니는 IS란 갈등을 겪어가지고 이 IS로부터 일단은 독립선언을 하고 다음에 알카이다한테 독립선언을 하거든요. 이제 IS 아시다시피 너무나 가격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시리아 중앙정부도 그리고 쿠르드 애들도 국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IS랑 싸워요. 그래서 IS는 후퇴됐고 거의 이제 소멸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때 예전 IS랑 활동하다가 ISS에 빠졌던 애들이 이 모하메드 알줄란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보를 해요. 어디로? 일립이라는 도시로 대보합니다. 그래서 일립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IS나 알카이다랑 임시적으로 같이 활동했다가 걔네들 마음에 안 들어서 빠졌던 살라피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아부 모하메드 알줄란이 됐고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조직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테러 조직이라는 이름 많이 나와가지고 알누스라에서 하야타룰 아샴이라는 이름으로 레반트 해방 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지 세탁이 안 됐어요. 하야타룰 아샴은 서양 국가들은 기본이고 튀르키예마저 테러 조직으로 등재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쿠르드 애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갖고 있고 튀르키예도 그동안 사회주의 진영을 갖고 있는 쿠르드 애들이랑 내전을 벌였기 때문에 시리아 쿠르드 애들이 나라를 만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리아 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리아에다가 반란에 났었지만 그 반란의 그 중심이 살라피파,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나머지 반란군들이 튀르키예의 힘을 받아가지고 쿠르드 사람들이 장악했던 자리에다가 다시 재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쿠르드 애들이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30km 남쪽으로 빠지고 그 자리에다가 튀르키예 군하고 엉건파 시리아 반란군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요. 시리아 임시정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리아에서 이번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는 시리아 북부에서는 튀르키예 군과 함께 시리아에다가 와서 조직을 만들었던 시리아 임시 정부가 있고 물론 그 시리아 임시 정부 안에는 조직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조직들이
시리아 임시 정부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을 터키 정부가 터키 군이 도와주고 있고 가져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남쪽에는 쿠르드 애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들립에서도 살라피파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테러 조직들이랑 같이 활동했거나 아니면 약간 생각이 과격한 애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리아 중앙정부요. 자 그러면 시리아 중앙정부는 왜 이들립에 갇혀 있었던 애들을 타치하진 않았어요? 걔네들이랑 싸우면 이번에 터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임시정부가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쿠르드 애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로 싸울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터키하고 시리아를 보호해주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렇게 3개국, 3자회담을 여러 차례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휴전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누구도 누구의 지역을 건들진 않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립에 갇혀 있었던 애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알레포를 먹고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일설을 자르자면 이건 터키가 시켰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포도 하나에다가 영상 하나예요. 영국 출신 인권감시위원회 무슨 기구에 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터키한테 지원받는 애들이 여기 있다 라고 하고요.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터키의 지원을 받아서 시리아 임시 정부 안에 들어가는 조직 하나가 야 우리 이제 알레포로 가려고 한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영상 때문에 터키가 이 사건 뒤에 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터키의 공식 발표들을 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이제 증거들을 봤을 때는 아직 이 사건 뒤에는 터키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터키는 약속을 해줬거든요. 이란하고 러시아한테. 이 약속이 지금 이 단계에서 깨지면 터키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지역들이 쿠르드 애들한테 침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물론 터키가 했다는 가능성은 아예 제외된 거 아니에요. 야, 그렇다면 진짜 이 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활동에 나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때다 아니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아닌 헤즈볼라가 싸우면서 이 사람들이 시리아에다가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이 조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시리아 중앙정부를 헤즈볼라 따와서 도와줬거든요. 지금 헤즈볼라는 시리아가 없잖아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이란 포급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에 와서 시리아에서 많은 군사 기지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힘도 빠진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힘도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립에 있었던 이 애들 보기에는 이거 말고는 또 다른 타이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군사 작전을 나선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레포가 정리된 상황이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 하마하고 후무스로. 네,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들은 뭐냐면 이 하야타르 에샴은 쿠르드 애들이랑 싸울 것인가? 아니면 터키의 눈치를 보는 그 무작 단체들은 싸울 것인가? 시리아 임시정부랑. 이 질문들에 우리는 답변은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이 조직이 터키한테 그렇게 많이 값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한테 들어간 유일한 보급이 터키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주변에 다 러시아가 있어요. 아니면 쿠르드 애들이 있어요. 이들립에다가 터키 말고는 다른 데에서는 지원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터키에다 너무나 대놓고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애들이. 근데 이대로 가면 모르겠어요. 지금 시리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러시아는 오늘은 하나의 이제 공습을 했는데 러시아도 지금 제 코가 속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애들이 알레포에 들어가면서 또 이란에 있는 혁명수비대 장군 하나를 죽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작전을 하는 애들이 다 전직 테러리스트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리아는 더더욱 동정심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들은 너무 많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하려면 각 나라가 어떤 수를 움직일 건지를 봐야 돼요. 그걸 지금 보지 않고서 이 전쟁이 어디로 갈 건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리아 내전이 리스타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